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비미입니다. 뿅뿅! 지난 깔끔 봄 아우터 리뷰에 이어서 오늘은 캐주얼하면서도 힙할 수 있는 좀 편안한 느낌의 봄 아우터 리뷰를 준비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런 취향이실 수도 있잖아. 자, 그럼 제가 골라본 신상 힙 캐주얼 아우터들 보러 가실까요? 우! Stalkers. 첫 번째는 아르반의 바틱 다잉 더블 포켓 후디드 자켓. 이름이 좀 길다. 제가 이번 시즌 요런 감성의 자켓 하나를 찾고 있었거든. 내가 입으려고. 심플하지만 뭔가 살짝의 빈티지함이 느껴지는 코튼 레이온 혼방으로 부드러운 터치감에 촉촉한 느낌에 바스락함이 살짝 느껴지고 어느 정도 힘있어 각을 잡아주는 편입니다. 다잉 워싱으로 은은하게 물 빠진 전체적인 톤이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두께감은 적당히 얇은 두께감으로 입었을 때 빳빳함 없이 코튼 맛을 적당히 즐기실 수 있고요. 루즈한 핏감에 기장감도 적당해. 요런 자켓은 또 밑단 스트링 있어서 쪼여서 둥그랑에 스타일 해주면 이런 맛 있잖아. 사이드 버튼 비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원단 살짝 접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예쁘더라고요. 양쪽 포켓이 있는데 두 겹씩 약간 쌍쌍바 느낌으로 욕다 방금. 근데 그중 하나가 지퍼 처리가 된 거지. 센스쟁이. 안쪽으로 이너 포켓도 하나 있고요. 이 자켓 선택 이유는 원단감이에요. 뭔가 바람막이 스타일의 후드 자켓을 코튼 원단감으로 입은 그런 감성. 살짝 깔끔하면서 빈티지 그런지함까지 가져가주는 거지. 블랙은 물을 뺐더니 오묘하게 네이비 느낌이 들기도 하고 퍼플 브라운. 요게 컬러감이 참 오묘하니 요즘 느낌의 빈티지한 감성이에요. 요거 내 취향. 디자인 자체는 심플하기 때문에 구매하셨던 감성 팬츠, 포인트 팬츠 활용해서 입어주면 느낌 있지 않아요? 아니면 깔끔한데 편안한 끼워안고 느낌으로 스웨트에 가볍게 걸쳐도 너무 예뻐.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더 콜디스트 모먼트의 빈티지 저지 집업입니다. 코튼 백으로 부드러우면서 매트한데 적당히 탄탄해요. 저지 원단, 스웨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적당한 두께감의 스웨트 느낌으로 은은한 워싱이 빈티지하면서 힙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실루엣 자체가 엄청 여유롭기보다는 적당히 맞는 핏감. 요게 살짝 힙한 바에. 하지만 스웨트 원단감이라 개편해. 앞쪽 절개 라인, 요 라인을 따라 곡선진 포켓도 있고 전체적으로 과하지 않은 힙함. 지퍼 쪽에 리벳 디테일, 밑단 소매, 밑단 탄성감도 적당하면서 투웨이 챙겨주고 전체적으로 적당한 캐트린 느낌. 평소 캐주얼 웨어, 편안한 옷을 좋아하신다면 손에 자주 가실 것 같아요. 카키는 눅눅하니 차콜인 듯 아닌 듯 오묘하고 차콜은 좀 밝은 그레이 느낌이 나면서 워싱감이 좀 강조되는 편입니다. 디테일 있는 팬츠에 모자 딱 눌러 쓰고 감성 힙 코디. 요런 느낌으로 매치하면 예쁠 것 같고 이전 느낌도 힙도 좋지만 요즘 좀 데님의 레트로한 맛으로 코디하는 것도 예쁘더라고. 너드니 스웨트니까.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토니웩의 실크 블렌드 브러쉬 범버 자켓입니다. 요거 제가 입어봤는데 원단감이 선물해서 데려왔어. 실크 블렌드 원단으로 야들야들 부드러우면서 차르르 하면서 살짝의 충전재가 얇게 깔려있는데 뭔가 약간 애기들이 써야 될 이불 같은 느낌? 어느 정도 볼륨감 있지만 두께감 자체는 엄청 두껍지 않아서 마원이 이렇게 가볍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깨 화품은 여유롭고 기장감은 살짝 크롭하게 적당히 벌크한 실루엣. 요게 어깨 넓어 보이면서 다리도 길어 보이게끔. 봄바지만 좀 점잖게 입을 수 있는 느낌. 밑단 소매 텐션감 적당한데 투웨이 지퍼로 조절 가능. 끝부분은 스냅으로 마무리까지 깔끔해. 양쪽으로는 플랫 포켓, 안쪽으로 이너 포켓. 또 소매에도 지퍼 포켓 들어가 주는데 소매 라인 따라서 셔링이 적당히 예쁘게 잡혀 있어. 그래서 뒷각이나 살짝 45도에서 보면은 이게 예뻐. 봄버 자체가 캐주얼하긴 하지만 살짝 꾸민 듯한 느낌, 섹시하게도 풀 수 있는 봄버인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아, 원단감이 진짜 황홀해. 베이지 단일 컬러인데 카키 살짝 머금은 듯한 베이지 컬러감이라 활용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 봄버도 데이트룩에 활용한다면 요렇게. 다리는 길어 보이고 상체 좋아 보이고 지트키지. 루즈한 데님에 힙하게 코디하는 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활용도가 좋은 템이에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메종미네드의 리프트 플랩 셔링 MA1입니다. 사실 힙 캐주얼 아우터에 마원이 빠질 수 없죠. 그리고 올해 뭔가 블랙템들이 땡겨. 폴리 나일론 혼방으로 매끈 바시락한 원단감에 내부에 충전재가 깔려있다는데 조금! 조금! 볼륨감 어느 정도 있어주면서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 품이나 어깨 루즈에서 체형 보완 잘 됩니다. 소매와 밑단 립자임 텐션감도 너무 타이트하지 않아서 좋았는데 투웨이라서 늘 상관. 지퍼 부분이 독특했는데 잠글 수 있는 곳이 두 개가 있어요. 내 맘대로 이쪽에다가 저쪽에다 연출 가능. 또 위쪽에 스냅 버튼 두 개로 위에만 슬쩍 잠그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이드로 돌아서 보면 허리 쪽, 소매 라인, 실루엣 조절 가능한 스냅도 있는데 작은 디테일로 내 스타일링 손볼 수 있는 거죠. 확실히 심플하되 소소한 디테일로 내 돈 쓴 느낌은 내줘야지. 마원은 캐주얼 스트릿, 캐트린 느낌으로 가져가면 아주 쉽게 코디 가능하죠. 후드랑 매치해서 과감하게 힙한 느낌 내는 것도 잘 어울릴 거니까 예쁘게 입어주세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마지막으로 그레일즈의 리플 워시드 MA1 자켓입니다. 나 이거 룩 뜨자마자 언제 나오나 눈알 빠지게 기다렸잖아. 나일론 백으로 워싱이 야무지게 들어가서 원단의 텍스처감이 예쁜데 바삭 건조한 느낌보단 매끈매끈 오묘하게 좋았어요. 내부 충전재가 적당히 깔려있어서 어느 정도 두께감 있는 스타일. 체감이 그레이 물파짐 야물딱 젖어서 빈티지함 확 사라지고 원단감 하나로 포인트가 되는데 핏으로도 포인트가 돼. 전체적으로 완전 맥시 오버 빅 스타일. 그렇다고 너무 각진다거나 너무 흐물텅거리거나 이게 딱 중간선을 잘 잡아서 실루엣이 예뻐. 소매 밑단 립자인 텐션감 적당해서 어느 정도 핏을 잘 잡아주고 앞쪽에 플랫 포켓, 지퍼 포켓으로 수납 공간 확실히 챙겨주면서 유틸리티한 감성도 좀 풍겨주고 소매 라인 지퍼 포켓 입체적인 게 너무 귀여워. 또 안쪽에 이너 포켓도 하나 있습니다. 요게 뒤쪽 45도에서 보면 특히나 예쁜 게 절개 라인 싹 들어가주면서 전체적으로 잡힌 셔린 디테일. 맞돌이잖아? 힙한 스타일, 아우터 하나로 약간 포인트 주고 싶다 하신다면 좋아하실 것 같네요. 오버한 실루엣의 아우터, 루즈한 카고 팬츠, 체크 셔츠 하나 입어 저도 그런지한 힙한 감성으로 루즈한 데님과 후드를 활용한 편한 착장도 아우터가 포인트를 줄 겁니다.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힙 캐주얼한 느낌의 봄 아우터 신상 리뷰였는데요. 제가 워낙 패션에 줏대가 없어가지고 이 스타일도 좋아했다가 저 스타일도 좋아했다 그럴 수 있는 거지. 깔끔 캐주얼 스타일 이렇게 두 개 영상으로 나눠봤는데 알차다. 궁금했던 제품들 속 시원하게 다 리뷰해봤습니다. 또 나만 맛볼 순 없잖아? 오늘 영상에 있는 전 제품 선물 나갑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전 계속해서 예쁜 신상들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컨텐츠도 많이 준비해올게요. 철판 on! 안녕!